국회의원 한준호입니다. 오늘은 사실 그 경기 도민들에게는 굉장히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그건 서해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대곡에서 부천 소사까지 가는 역을 완성하고 개통을 하루 앞두고 있는 날이기도 하고, 예정대로라면은 이 행사들을 경기 도민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되는데, 사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질타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전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대곡소사선은 저희 지역구에서 부천 소사까지 가는 그 18km 정도 되는 지하철인데, 오늘 행사를 대통령실 주관 행사로 급작스럽게 바뀌면서 초청을 했던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갑작스럽게 불참 통보를 받았고, 저희가 국토위 상임위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하니 겨우 울며 겨자먹기로 저녁에 돼서야 심상정, 한준호 이렇게 두 사람의 국토위원만 참석을 해라라는 연락이 왔다가, 어젯밤 또 부랴부랴 나머지 그 참석할 민주당 의원들은 참석을 해라 이런 식의 통보가 왔습니다. 오늘 행사장을 다녀와 보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그리고 국토위 간사부터 시작해서 여당 국토위원들이 전체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의심스럽게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은 이거는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개통식을 몰래 개통식, 서해선 몰래 개통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좌측으로 부천시 병의 김상희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 오른쪽으로 고향 정의 이용 의원님, 네, 바로 옆에 부천시 정의 서영석 의원님, 그리고 그 옆에 고양시 병의 홍정민 의원님, 네, 그리고 비례대표이신 유정주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고양시 을의 한준호 의원입니다. 이어서 성명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예, 이용우입니다. 국민의 축제를 국민의힘 잔치로 전락시킨 서해안 몰래개통식, 성과 가로채기를 위해 또 국민을 속인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은 사과하라. 7월 1일 드디어 서해선 소사대곡 구간이 개통됩니다. 서해선 소사대곡 구간은 수도권 서부권을 남북 방향으로 연결하는 첫 철도망으로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김포 골드라인, 3호선, 5호선, 7호선, 9호선 등 수도권 주요 노선들과의 환승 연결을 통해 강남, 여의도, 인천공항 등으로 접근성이 높아 부천, 고향을 비롯한 경기도 서부권 시민들에게는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따라서 7월 1일은 서해선 소사대곡 구간 개통을 7년 넘게 기다려온 부천시와 고양시를 비롯한 서부 수도권 시민들이 교통난에서 해소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날이며 시민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은 서해선 소사대곡구간 개통을 위해 수년간 노력해온 야당 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제하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과 지지단을 불러 지하철 역사도 아닌 체육관에서 몰래 개통식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와 부천시장 그리고 고양시와 부천시 국회의원들을 몰래 자기들끼리 성과를 독점하고 국민을 속이겠다는 심보가 아니면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행사 하루 전인 29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자 윤석열 정부는 부랴부랴 참석이 배제됐던 일부 고향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전날 밤에 연락해서는 실무적으로 누락했던 것이라는 핑계를 대며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며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해선 대곡 소사 구간의 몰래 개통식은 참으로 치졸하기 짝이 없는 행태이자 사전 선거운동으로 충분히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경기도 서부권 시민 모두가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날에 찬물을 끼얹고 국민의 축제를 국민의 힘 잔치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지하철 역사도 아니고 체육관에서 하는 행태를 보니 군부 독재 시절 체육관 선거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아직도 그 밀실에서 작당을 모의하던 DNA가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지시했다고 하니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하다하다 이런 경우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하고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모든 국민을 대표해야 할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이 민주당 정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해온 철도 사업의 성과를 훔치기 위해서 모두가 기뻐해야 할 국민의 축제에 찬물을 끼얹는 걸 보면 그들에게는 국민을 위해 대통령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해 국민은 언제든지 배제되어도 되는 그런 존재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천정의 서영석 국회의원입니다. 이번에 밝혀진 일련의 사태가 다가오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면 서해선 대곡 소사 구간의 몰래 개통식이 개최된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그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천 원종역에서 고향으로 그들만의 시승식을 즐겼습니다. 후보 시절 열차 의자에 구둣발을 얹었던 것처럼 서해선 대곡 소사 열차에서도 구둣발을 앉지는 않았길 바랍니다. 설사 구둣발을 얹지는 않았더라도 이미 서해선 대곡 소사 구간 개통식이라는 국민의 축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 국민의힘이 아무렇게나 얻은 구둣발에 짓밟힌 후입니다. 몰래 하는 걸 보면 남의 잔치를 빼앗으려는 도둑이나 재발이 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발절일 정도로 7년을 넘게 기다린 국민의 축제를 민주당 철도사업의 핵심 정책이자 오랜 시간 중앙정부와 지자체,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노력해서 이뤄낸 성과를 빼앗을 순 없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남은 임기 4년 동안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본인들만의 치적으로 포장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과거 정부가 이런 성과는 전면 부정하고 당면한 모든 문제는 이전 정부 탓으로 돌리면서 이미 예정된 열매만 훔치려는 모습이 불보듯 눈에 선합니다. 경기도 부천시와 고양시의 지역구를 둔 우리 서해선 대곡소사구간 몰래 개통식 규탄 국회의원 일동은 경기 서부권 시민의 기쁨을 정략적 도구로 이용한 윤석열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은 국민들께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선관위는 윤석열 정부가 서해선 대곡 소사 구간 개통 성과를 약탈하여 자신의 성과로 포장하고 서해선 대곡 소사 구간 개통식을 내년 총선에서 부천시와 고양시 출마를 염두에 둔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위한 행사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인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합니다.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서해선 소사 대곡구간 몰래개통식 규탄 의원 모임 일동, 국회의원 김상희, 김경엽, 서영석, 이용우, 한준호, 홍정민. 네, 이상입니다. 네, 부천 병지역 국회의원 김상희입니다. 이 소사대곡선은 2001년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광역철도로서 기획이 됐고 2005년도 노무현 대통령 때 예타가 통과되고 그리고 2011년 착공됐습니다. 어찌 보면 2001년도부터 치면 지금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지역을 지역 주민들의 정말 숙원 사업이었고 그리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철도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남북이 통일이 되면 북한을 거쳐서 유럽까지 가는 그런 그 희망의 철도였습니다. 이 철도에 대해서 이 개통식에 이런 참담한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정말 상상을 정말 초월하는 일입니다. 요즘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야말로 독재 정권에서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참담한 상황을 계속 연출을 하시는데 저는 보다 이렇게 그 정부의 행사에 야당 의원들, 야당 정치인들을 완전히 배제시키면서 여당 정치인들만의 정치 행사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그리고 집행하는 것은 저는 정말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닌가라고 하는 걸 충분히 의심할 만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또 이것을 지금 대통령실에서 기획을 했는데 대통령의 정치적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금 지키지 않은 저는 범법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전 선거운동 그리고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제가 궁금해서 또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그 인터넷 뉴스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동안 보도되었던 이 소사대곡선과 관련한 민주당 의원들, 정치인들 배제와 관련된 경기도 의원들의 기자회견, SBS의 그 보도, 그리고 다른 그 언론사의 보도들이 일체히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우리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언론에서 왜 이 기사를 모두 다 내려야만 했는지 저희가 따져보도록 하고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요. 하나만 더 추가해 말씀드리면 정부 측의 입장이 실무자의 실무적 실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희 의원들은 초대를 받았었고 여기에 대해서 개인 정보를 이미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취소를 했다면은 실무자의 실수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사안들을 지시한 곳이 대통령실인지 아니면은 국토부 장관의 생각인지 명명백백하게 저희가 상임위 차원이든 국회 차원이든 따져 묻겠습니다. 자세한 것들 혹시 더 기자분들의 질문이 있으면 밖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